담당 경찰서로 이송된 후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를 받는 동안 부부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가족 6명이 사라졌는데 왜 두 분밖에 없어요? 사채업자의 잔인한 빚 독촉에 고향에서의 재기마저도 무산되자 부부는 삶의 희망을 잃었다고 합니다. 네 예미란 하나를 우리 양로원으로 보내서 우리까지 같이 다니는 믿음이 너무 힘들어요. 싫어요. 난 애기장 해줄까니 살을 죽을래요. 더 이상 미련도 없어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족들. 죽는 일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자살 시도로 아버지 김영식 씨와 딸 제이 양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의 시신은 화물차에 남겨두고 가족들은 그곳을 떠났던 것입니다. 부모님이랑 저의 더 이상 살아갈 목표도 희망도 없는데 어떡해요? 애들만 두고 가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부모도 가족도 없이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 그냥 같이 가는 게 나갔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하고 아들 서울 저기 쪽에 어느 공원에서 녹색을 하고 계신 거 발견했습니다. 네? 아니에요. 저희가 어차피 죽을 생각이었으니까 저희는 상관없지만 저희 어머니와 아들은 저희가 보호시설에 맡겨다 드렸어요. 근데 노숙생활이라뇨. 어머니와 아들의 소식에 부부는 많이 당황한 듯 했습니다. 노모와 아들을 데리고 찜질방과 여관을 전전하던 부부는 지난 8월 아들 재영군이 아프고 난 뒤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차마 노모와 아들까지 해칠 수는 없어 부부는 경기도의 한 비인가 시설에 두 사람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죽음을 선택했다는 부부. 하지만 몇 번의 시도가 모두 실패로 끝나버렸다는 두 사람. 다시 살아보려고 했지만 이미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린 뒤 그 부부는 전국을 떠돌며 하루하루 버티듯이 살아왔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은 부부는 후회와 통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만에 이루어진 안타까운 가족 상봉에 담당 형사는 손목에 재혼수갑을 잠시 풀어줍니다. 그제서야 엄마는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잃어버릴 뻔한 자식이 가슴에 사무칩니다.
가족들을 잃고 손자와 거리를 떠돌며 정신을 놓아버린 노모 앞에서 부부의 통곡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죽음이 마지막 선택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 부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서야 깨닫게 됐습니다.